지금 0.8도, 마이너스 0.8도인데 저번에 얼었다 간 뒤로 오늘 처음 올라왔거든요. 그날 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영하 5도, 마이너스 5도가 내려갈까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얼어버렸네요. 하나도 건질 거 없이 다 얼어버렸어요. 어떻게 이렇게까지 얼 수 있죠?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이거 보세요. 아, 올해 처음 하우스 짓고 너무 좋아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얼어서 다 가버려요? 에? 진짜 끔찍하다. 세상에. 이거 저번 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멀쩡했거든요. 이런 거. 근데 다 얼었어요. 다 얼어버렸어.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아니, 여기에, 다 얼었어, 이런 거. 완전히 건들지를 못하겠어요. 물이 팍팍 나와서. 아, 어떡해. 다 얼었잖아요. 으이씨. 하나도 안 온 게 없어. 하다못해 이런 거는 추위에 강한데도 다 얼었잖아요. 제가 낮에 못 올라오고 요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단돌이 잘 해놓고 갔다 그러고 놔뒀는데 이런 거 겉에 보기만 멀쩡하지 다 얼어버렸어요. 이런 것들 만지면 물이 다 팍팍 나오고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온다. 이거 뭐 1년 키우고 2년 키우고 3년 키우고 4년 키우고 했던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물을 준 것도 아닌데. 이거 달달 묵어서 새빨갰던 을여신 같은 경우도 다 녹아버렸다. 만지지를 못하겠어요. 아이고 씨. 세상에. 아니 온실을, 아이고 진짜 이런 애들 다 얼어버렸거든요.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감 때리고 색깔이 다 변했어요. 얼어가지고. 이 많은 아이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멀쩡한가 건드려 보면 물이 다 핑핑 나오고 있어요 지금. 어떡해요. 다 색이 변해버렸어요. 얼어가지고. 아이고 씨. 요것도 다 뿌리까지 얼은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
진짜 눈물밖에 안 나온다. 짜증나서. 너무 멀쩡해 보이죠? 다. 이씨, 가만히 놔두면 괜찮을까요? 누가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? 아지. 여기. 아, 울고 싶어. 어떻게 키운 것들인데. 진짜 짜증나. 저기 더 심하게 어른 애들은 그냥 다 꺾였어요.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수영 잡아서 키웠던 애들이 다 꺾여버렸고, 다 죽었네요. 다 죽어. 뭐 특별히 빼낼 게 없으니까. 아, 짜증나. 말도 하기 싫은데. 이렇게 해도 다시 살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제 욕심이겠죠. 근데 그냥 이대로 녹으면 혹시 괜찮아질 수도 있을까요? 이게 뭐야, 멍충이들. 너무 속상해. 색이 다 변했어요. 잠도 못 잘 것 같아. 짜증나. 이거 그냥 놔두면 이렇게 달달 묵은 애들 다 내려앉아가지고 까라솔 엄청 예뻤던 건데 순직해갖고 얼굴이 3개, 4개 있었는데 다 얼었어요. 이런, 아이씨, 러우. 아, 울고 싶은데, 진짜. 이것 때문에 울었다가는 소문날 것 같고. 어떡해. 이 많은 것들을 이대로 그냥 봄에까지 내비둬버려야 되겠어요. 다시는 다육 안 하고 싶어요, 저. 이렇게. 다육이 강한 줄 알았더니, 아니 밤에 도대체 몇 도까지 내려갔길래, 이거 옥상이니까 집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불편한 게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. 한번 이렇게 손보고 가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날마다 올 수가 없어요. 여름처럼 또 우리 몸도 안 좋았고 이래서. 근데 한 또 며칠 만에 오니까 저번 날도 괜찮아서, 아, 이대로만 하면은 더는 안 괜찮겠다 하고 뽁뽁이도 덮고 이 하우스 밖으로도 이중으로 차단하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고요. 진짜 배신. 이런 거가 엄청 예쁜 색이었는데 얼어갖고 색깔이 다 변해버렸어요. 회색빛으로. 건질 게 있으려나 몰라, 이 많은 다육이가. 미쳤나봐. 누구한테 이렇게 징징대는지는 모르겠는데. 근데 눈물부터 나요. 이 많은 다육이를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저 뒤에 이쁜 애들. 아이씨. 다 얼었어, 다 얼어. 이 많은 애들이 다 얼었어요. 저 아내랑. 어떡해요. 미치겠어, 진짜. 어우, 세상에. 얼마나 추웠으면 이 고무나무도 완전히 다 얼어버렸고. 어휴. 저는 이거 정도면 온도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질 거라 생각 안 하고, 밤새, 어쨌든 이 히터 켜놓고, 그래서 이제 이걸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번 날 올라왔을 때 얼어서 올라왔을 때 라지에타 하나를 더 주문했어요. 안전하게 하나를 더 틀어야 되겠다. 이렇게 밖에서 노숙한 건 올해가 처음이니까 늘 옥상에서 키우다 겨울이면 집으로 다 이걸 품고 들어갔거든요. 근데 올해 처음 이거 하우스 짓고 여기서 처음 겨울 나는 건데 완전히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. 일단은 봄이 올 때까지 다육이 보러 안 올 거예요, 저.
그런 줄 아세요, 여러분?